아버님, 뭐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 마을에 명절에 돈 많이 버는 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고소한 냄새 나는 데 있어요? 어디예요? 요 바로 집 뒤쪽에 들어가면 네.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 네. 사장님, 사장님 계시나요? 오, 사장님이세요? 아, 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 명절에 네. 돈 많이 버시는 분 맞나요? 추석하고 설에 네. 4억 남짓. 4억이요? 연매출입니다. 1년에 두 번 명절에 큰 돈을 버는 이영수 씨. 자, 이쪽으로 와보시죠. 여기 와볼 수는 없고. 네. 네. 이게 뭐예요? 한겨울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작업 중이었는데요. 양구 향미 찹쌀로 네. 만드는 한과입니다. 한과. 예. 예, 그렇습니다. 정성 들여 만들고 있던 연매출 4억 원의 정체는 바로 전통 한과. 깊은 고소한 맛에 많은 사람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서울로 하나 보내고 광주로 하나 보내시네. 아, 맛있으니까. 소문 듣고? 네, 네. 저 3만 원짜리 선물용으로 하나 주세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 저는 춘천에서 왔어요. 춘천에서? 네. 특별하고 뭐가 맛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아, 여기 치는 좀 더 식감이 부드럽고 네. 아무래도 찹쌀에 들어가다 보니까 딱딱한 그게 없어요. 끊이지 않고 오네요. 네, 이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이거 발송해야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아, 이걸 다 수기로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오셔서 사가는 분들이고 여기서 이제 다 이 현금 계산을 하죠. 어, 여기 현금이 들어있어요? 네, 여기 이제 현금, 여기 현금 계산하고. 오, 잠깐, 지금 이게 현금이. 요거 우리 이제 상품권. 상품권까지. 네. 그래요? 아니, 뭐 많지 않아요. 그래도, 와, 지금 많지 않아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직거래로 판매되는 한과의 하루 매출만 해도 약 400만 원이 된다고 합니다.